안녕하세요. 하경배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그 ACHA 디비전 2 말고 오늘은 말씀 지난번에 드린 대로 NCAA 디비전 1. 미국 스포츠 중에서 아이스하키, 꼭 아이스하키만이 아니더라도 탑이죠. 탑. 네, NCAA 디비전 1.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학교들을 갈 수 있는지, 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또 저희가 관심을 어떤 학교에 기왕이면은 가지면서 준비를 할지, 그런 학교 리스트들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자, 우선 NCAA 디비전 1을 가기 위해서는 뭐 14살, 16살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준비를 쭉잘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주니어 리그 때부터예요. 이제 16살인데 USHL이라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리그가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탑 주니어 리그고, 여기에 이제 소속돼서 경기를 하는 사람은 NCAA 디비전 1으로 올라갈 확률이 이렇게 90%가 넘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NCAA 스카우터가 이제 이 USHL 요 선수들을 데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뽑는 쇼케이스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아예 스케줄이 잡혀 있고요. 네,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맨 위에 그 NHL이 있어서 NHL이 NCAA를 이렇게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은 NCAA는 USHL에서도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라인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USHL 16개 총 팀이 리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시카고가 본사입니다. 시카고가 본사이고, 이 팀들의 지금 각그 이렇게 도시별로 이렇게 위치들은 완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쪽 서부 쪽에는 없고요. 네, 중서부, 동부 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중요해요. 요 부분이 중요한데, 나이가 16살부터 21살, 21살까지 플레이를 하는데, 21살 되기 전에 정리해서 그 위로 올라가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또 가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살, 그다음에 16살, 16살 트리플 A라든가 아니면 뭐 더블 A가 됐든 좀 눈에 띄는, 네, 만약에 16살 트리플 A라고 그러면은 그 팀이 전 지역, 전미 그 지역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네가 디비전 챔피언 정도다, 그러면 디비전 챔피언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골, 뭐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뽑혀서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더블 A라 하더라도 더블 A 중에서도 만약에 챔피언을 했다, 미전 지역 챔피언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트리플 A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눈여겨볼 수 있는, 왜냐하면 또이전 지역 챔피언이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어쨌든 실력적으로도 잘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그런 확률이 있다고 말씀드린 NCAA 디비전 1입니다. 네, NCAA 디비전 1 같은 경우에는 그 전미대학 체육협회. 네, 여기는 이제 아이스하키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른 종목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조직입니다. 비영리단체고. 이 지금 디비전 1 같은 경우 아이스하키에서 총 6개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네. 애틀랜틱, 그 다음에 컬리지 하키 아메리카, 그 다음에 하키 이스트, 내셔널, 웨스턴,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소개를 더 집중적으로 시켜드릴 아이비리그가 속해져 있는 ECAC 그룹입니다. 자, 아이비리그를 제외하고도 좀 관심이 있으실 좀 유명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하키 이스트 같은 경우에서 보스턴하고 보스턴 컬리지, 뭐 매사추세츠 등 이런 좀 좋은 학교들이 있고요. 뭐 실제로도 지금 잭 아이클, 버팔로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선수는 이제 보스턴 컬리지에서 하키를 하다가 팀을 좀 좋은 성적으로 해가지고 좀 위치에다 올려놓고 또 주목을 받으면서 NHL로 들어온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죠. 자, 내셔널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미시간 스테이트, 그 다음에 미네소타, 위스콘신,
이런 또 아주 강한 학교들이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인디펜던트, 지금 애리조나 스테이트 썬데블스, 토론토에 있는 34번 그 어스틴 매튜가 이 학교랑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디비전 1에서 이제 그룹으로 쭉 나눠가지고 있는 그 학교들 제외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디비전 1에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총 60개 네. 이제 60개 팀으로서 지금 디비전 1을 리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갈 때는 16개로 나누고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또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결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다 우승팀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이 이제 9회를 차지했습니다. 9회를 차지했고 미시간이 뭐 9회를 차지해서 하키로서는 명문이라고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관심 있게 그래도 어느 학교를 보낼까 학교를 이제 선정할 때그 미시간이 이제 관심 있는 학교냐 이거죠. 네. 여러 다른 학교들 여기에도 지금 뭐 리스트들을 소개를 했지만 어떤 학교에 관심이 있을지는 이제 부모님이 결정하시고 또 아이가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ECAC라고 해서 이제 아이비리그가 속해져 있는 그 그룹을 저는 조금 더 오늘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왕이면은 좀 목표를 조금 높게 잡으시고, 네, 뭐 기왕이면은 뭐 한국에서도 이런 아이비리그 같은 학교 뭐 들어가서 입학하고 뭐 졸업하고 해가지고 자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거를 입학할 때 기왕이면은 학期도 조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교를 좀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아이비리그 보면은 하버드, 코넬,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콜롬비아 등뭐 이런 지금 좋은 학교들 있죠. 이름만 들어도 뭐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유명하고 사립학교로서도 상위 랭킹이 돼 있는 네, 이런 지금 학교들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립학교 이렇게 랭킹 매긴 것 중에서 여기 지금 있는 학교들 지금 다 거의 들어가 있고요. 스탠포드가 또 빠지지 않고 탑10 안에 지금 드는 학교인데 스탠포드는 하키 실력은 NCAA 디비전 1은 아니에요. 네, 하키 실력은 NCAA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스탠포드도 어쨌든 하나의 그런 학교 리스트 중에서 하나니까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고 오늘 소개를 더 집중해서 이제 아까도 해드린다고 했던 아이비리그 보겠습니다. 네, 제가 기왕이면은 하버드를 조금 더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 지금 빌리지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교장이 있습니다. 그 교장이 저랑 이런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인맥을 좀 쌓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버드 졸업생이고 지금 현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서 하버드를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들의 입학 사정관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 사정관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인터뷰어죠, 인터뷰. 네. 모든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분을 통해서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네. 좋은 베네핏을 가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단 준비가 학업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는 한에서예요. 네. 준비가 되지 않고 이런 사람만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절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2010년부터 20년까지는 남자가 15년, 17년 두번 우승을 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도 12년하고 16년에 이렇게 두번 우승을 했습니다. 네, 자기 이 그룹에서는 이렇게 우승 커리어가 있고요. 네, 전국으로 가서는 이제 전국에서는 우승을 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없는데. 하여튼 뭐 이제 이런 학교들 네,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수가 뭐 3,000명 이상의 관중을 받아들여서 경기 관람을 이제 할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한국에 있는 아시아 리그보다도 아마 많은 관중이 들어와서 이제 경기를 보는 걸 거예요. 3천 명 이상이면은. 네. 참 흥미 있죠. 네. 미국 대학 아이스하키 리그인데 3천 명 이상이 들어와서 관람을 할수 있다. 네. 하여튼 이런 매력적인 환경에서 뭐 공부랑 운동 두 가지를 참할수 있는 좀 한국에서도 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에서 뭐 지금 NHL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활동하면서 이렇게 간 선수는 없어요. 간 선수는 없고 이제 그런 최초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네. 짐팩이랑 리차드 박처럼 어렸을 때 와서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지금 이제 최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케이스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내가 최초였으면은 라는 이런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네, 캐나다도 가 계시고 뭐 미국도 가 계시고 이제 각자 이제 각 처소에서 준비를 나름대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학교를 도전하고 계실 텐데, 네. 이렇게 저는 이제 대학, 네. 대학을 조금 이렇게 좀 최초로서, 네. 이렇게 좀 잘갈수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은 이렇게 NCAA 디비전 1, 디비전 1을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할수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면 할수 있고요. 네. 대신 이제 운동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공부랑, 어쨌든 성적과, 뭐, 이런 준비하는 에세이라든가, 자기 어떤 이런 활동들 했던 것들이 참잘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좀, 최초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학교에 갈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여기 카톡 아이디 나와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 나와 있고요. 자, 이메일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학교들은 어떻게 지금 입학 이런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으며 또 언제 유학 준비를 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내 세부적인 플랜을 정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다루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